경북 군위에 모았습니다. 배달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 팔도 배달맨을 찾아주세요. 어?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만물 들어? 어머, 안녕하세요, 배달맨님. 아, 안녕하세요. 예, 저도 배달하고 다니는데. 네. 배달을 또 요즘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어, 선배님이시네요. 저는 한 20년 했기 때문에 제가 선배를 맞습니다. 샘플 분량 한 가득이네요. 같이 만물 들어 한번 보시죠. 아, 예, 예.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보고 싶어요.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없는 게 없는 만물 틀어. 그야말로 어르신들에게는 집 앞까지 오는 장터입니다. 지금 이 만물 트럭에 있는 종류가 몇 종 정도 되나요? 몇 종류? 만물 트럭 이름답게 가지수라기보다는 개수로는 만 개는 넘을 거고요. 아, 개수로는. 와, 가지수로는 한 500개, 400개. 그러면 제일 인기가 많은 상품이 뭔가요? 베스트 3! 첫 번째는 빗자루 되겠습니다. 아, 방비로도 쓰고 그 다음으로 인기 많은 거는 이제 김장철 되면은 이제 달아. 이런 것들은 또 시골 어머님들이 장에 가서 한 개라도 가져오기가 너무 힘든 품목이에요. 아, 대안은 크니까. 3위는 바로 칼 되겠네요. 칼. 보통 뭐 칼이라 하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한두 개밖에 생각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종류만 몇 가지가 넘어요. 과일 칼부터 시작해서 제일 작은 거. 네. 주방 칼, 핵칼. 아, 너무 부러웠어요. 대단하신 분. 이거 없는 게 없겠네요, 진짜. 상하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속대의 트럭이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이제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상하 씨가 전국을 누빈답니다. 아, 아 풋풋했죠? 이게 아드님이 나이도 좀 드시고 했는데 제가 하다가 헬스장 가서 빨리 전역하고 와서. 아, 이대 가드님이셨구나. 오늘은 배달맨이 만물 트럭과 함께 행복을 배달해 드릴게요. 환상의 드림팀이 찾아갑니다. 와, 이제 막 이거 조금 막 놓이시겠다, 그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방송소리를 내면 이제 어머님들이 아, 만물 잡았구나 하고. 자, 마을회관 앞에 터를 잡았는데요. 뭔 물건이 왔나.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만물 트럭에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야, 인기 많다, 인기 많아. 어머니, 뭐 찾으세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봉지 드릴까요? 자, 반면. 빗자루. 20년 차 선배님은 달라요, 달라. 국산 발라줄게. 다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신토브리 한국 거 시중 보쇼. 아무도 쳐다보시지도 않는데. 저를 보시도, 저를 제 말을 듣지도 않아요. 아니 만물 트럭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어머니 만물 트럭 있잖아요, 여기 만물 트럭. 네. 몇 번 사보셨어요? 많이 샀지 옛날에. 그래 차 두 대 시대에서 와가 받았는데. 지금 하이데 아들 딸. 맞아 그분이에요. 아들이 아들. 아들은 어머니. 아들이 이래 컸습니다. 고만질 가란질 이 양반 오거든요. 그 기다려 주시겠다. 봄에 왔다가 뭐 건강한 게 있다 가을에 복지도 입한 것 같다. 자, 숫돌, 칼. 쟁반, 다라이, 12,000원, 만원, 22,700원, 29,000원, 만원, 39,000원, 만원, 49,000원, 3,000원, 52,000원. 만원도 안 하네. 아, 얼마 안 하네. 10만원 되는 줄 알았지부터. 됐나 봅니다. 냄비 한 개. 냄비. 어머니 약간 필요 없는 것도 막 사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냄비가 가득 찼다. 내가 마음대로 잘 못 가고 있게 돼. 아, 잘 못 가니까. 없는 집에 사거든. 이 만물상에 올라 기다리다. 지금 기다릴 수 있게 돼. 오분 한참 만에 오셔서. 꽃필 때 왔다가 이제 낙엽 질락 하는데 또 오네요. 아, 봄에. 네. 아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래 봤지요. 총각 때부터 봤어요. 아, 근데 맨날 보는 어머니 지금 오늘 두 분은 보이시는데. 한 분은 하늘 날아가셨다. 네? 한 분이요. 아이고야. 그 할매가 있었으면 참 많이 팔아 죽겠는데. 예, 그 정만은 어머니였는데요. 다 그 어머니 보고 싶다. 그래 보고 싶지. 이번에는 늦게 왔다고 자전을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찬바람 불기 전에 한번 볼게요. 자꾸 자전을 많이 못 산다. 너무 자전을 또 많이 사긴 그렇지. 그래. 예. 그래 또 필요한 거 또 있대. 내가 이제 이렇게 입이 말라가지고 말이 안 나오게 돼. 바나나 우유 같은 거 있지 마. 한게 맛있으면 싶다 했네. 아, 바나나 그 생각이다. 아하. 그 생각이 내 생각이 그기다. 드디어 배달맨이라는 게 생겼군요. 그렇지. 배달맨. 그렇지. 좋다.
자, 배달맨입니다. 필요한 거 말씀해주시면 장에 가서 제가 집으로 바로 당일 배송해드립니다. 배철 씨 한 봉다리. 배추 씨. 조선 배추 씨 한 봉다리. 아, 배추. 서울 배추 씨 한 봉다리. 무 씨 한 봉다리. 딸기 우유. 아, 딸기 우유. 막걸리 하나 더 아, 아버님 막걸리. 막걸리 좋지. 막걸리 한 잔. 이제 우리 배달맨이 할 일이 생겼네요. 내 해도 막걸리 두 병 사갔어. 어머니도 막걸리 두 병. 어머니 막걸리 두 병 추가. 두 병 사갔어.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완료. 어머님들 칼 갈 거 있으면 회관 칼 공짜로 갈아드릴게요. 오늘 갖고 나오세요. 칼 갈아 주시시오. 야, 서비스 서비스. 오늘 서비스 회관 칼 서비스. 오, 칼 많네. 어. 살게 샀는데. 예, 어머니 또 갈아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이 상아 씨는요, 칼 가는 것 외에도 홈이나 삽자루 같은 농기구 수리도 자주 해드린대요. 이게 바로 이 어르신들한테 사랑받는 팁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거를 해드리니까. 숫돌로 칼 가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숫돌에 물을 적십니다. 살짝 힘을 줘서 밀어내요. 요거는 눌러주고. 네, 살짝 눌러주면서 싹싹. 아, 저도 경쟁력을 좀 길러봐야죠. 야, 이렇게 하면은 네. 이거 하루 걸리겠네요. 그렇게 하면 갈고 있는 예, 거죠? 그러네요. 오, 무서워요. 그렇게 속도. 오,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감각이 있으신데요. 어, 그렇죠. 예. 하리하리하리 동동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오, 그래도 아까보다는. 오. 네. 정도만 해도 어머님들 쓰기에는. 앞으로 배달 외에 다양한 서비스도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장에 나갈 시간인데요. 감사하게도 선배님이 시장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습니다. 15km 떨어진 전통시장으로 향했는데요. 야, 오늘은 정말 합동작전이네요. 네. 진짜 이 마블트럭 옆에서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엄청 좋아하시네요. 손님과 장사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제는 그냥 아들 왔냐. 자주 못 보는 그냥 명절에 한번 보는 아들처럼. 아니 그럼 오늘 그래도 장사가 좀 된 거죠? 슬리피님 덕분에. 허벅허벅 되셨어요, 어머님. 한 20만 원 넘어갔어요. 오. 야, 이렇게만 한 다섯 동네나 가면 부자 되겠죠. 야, 내가 이게 만물트럭을 언제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어요? 그냥 내가 60까지, 70까지 내 다리로 운전할 수 있으면 그래도 한번 다녀보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 1등 만물트럭, 유일한 네. 만물트럭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버스로 30분 거리,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군위 전통시장 도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씨앗 약초. 서울 배추씨? 예. 어, 서울 배추씨가 따로 있어요? 딱 아시네. 아, 서울 배추라고 써있네. 오. 이거랑 무씨. 무시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행복하세요.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연예인. 연예인이다. 연예인. 연예인. 아, 감사합니다. 그쵸, 보통 이런 반응인데, 오늘 선배님 아. 계셔서. 아, 키 크다. 언니야. 키 크죠? 오, 크다. 배달맨 보셨어요? 맞지? 목요일날. 오늘 배달을 들어갔어요. 오늘 동네 썼는데. 금메리. 아, 금메도. 금메리. 1, 금메리. 금메다, 금메. 배달맨. 화이팅! 막걸리 5병. 우리 상인 어머니들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장을 봤습니다. 이제 뭐 장보기 선수예요. 안녕하세요. 다시 마을로 돌아갈 시간. 버스를 타고 금메 1, 2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배달맨! 어서 와! 막걸리 열어서 와! 아니, 나와 계셨나요? 예. 안에 안 계시고. 예. 우와, 상도 벌써 펴오시고. 막걸리가 없어가지고 술 못 먹고 있대. 아. 오, 아직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 다행이다. 막걸리. 막걸리 한 잔 하자. 어, 아직 시원해요. 만져보세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다 흘렀다. 흘렀다, 흘렀어. 아, 씨, 이거 흔들면 안 되는구나. 이만큼 신선하다는 겁니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괜찮다. 신선하게 배달 성공. 성공. 제가 왔어요. 아이고, 반가워라.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 늙은 전에 뭐, 아파가지고. 전에 댕기면 한마디를 다 이르쳤더니. 맞아요. 수술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막 한 번. 나도 요건 수술했다. 아이고. 아, 막걸리도 주문해주셨죠, 막걸리. 두 개. 막걸리 두 개. 해가리가 갈라고. 아, 해가리에서 같이 드시려고? 그 어느 사람한테 할 수 있어. 딸기 우유 10개. 요것도 같이 드시려고. 많이 주문하신가요? 네.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이거 사람 뭔가 가지고. 에? 누구든지 가면 시킨다 생각하고. 딱 왔네 배달맨이. 야. 아니 근데 요거 배추 씨랑 무씨는 어떻게? 네, 여러 세력이 하고. 아니 어디다 쓰시려고? 아 저 뒤에 바디 있어 재미난 거. 근데 심으시려고? 다리 안 좋으신데? 그럼 말랑 하든 그게 돼 가지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심으세요. 예. 아이고 너무 미안했어 내 걱정은. 아유 안 미안해도 돼요. 차도 대주고 그래도 같은 걸 일 다 해주죠. 네, 그거는 뭐 전 아니니까. 아이고, 나 그럼 저를 혹시 청년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회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회장 아이가. 아 지금까지 오해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아셨으니까 다행이네요. 예, 이거 말 안 하고 갔으면은 청년회장이 이거 배달해 줬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배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다. 들어갈게요. 예,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앉아 계세요. 아니 뭐니 어머니. 허이. 어이 귀여운 이거 뭐예요? 이거 아름다운 이 종이학들은 종이학. 멋있죠? 이거 천 마리 잡으면 소원 이룬다 걔가. 네. 지금 5천 마리 잡았는데 안 소원다 이네. 우와. 5천 마리 잡았다. 많이 잡으셨네. 무슨 소원 비셨어요? 5개 소원 5개. 소원이야 천재지. 돈도 많이 벌어가 좀 좋고 몸띠가 나쁘면 더 좋고 짝짝들이 잘 되면 더 좋고. 아, 이런 거 하시면서 시간 보내시고. 그렇지, 그렇지. 시간도 보내고 안 그러면 전부 누워 있어야 되는데 뭐. 먼저 우리 어머니가 요거 씨. 야 씨. 서울 배추. 그렇지 맞네. 아이고 고마워라. 바나나 우유. 아이고 고마워라. 아, 바나나 우유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아들 오면 이거 잘 사고. 아. 이거 좋아하시나 보다. 아이고야. 텔레비전 보면 야, 저런 동네는 왜 하면 저런 양반들이 가가 하는 거 부러워서 이런 동네는 그런 건 한다고 생각도 안 했다. 근데 배달맨이 왔네. 그렇네. 잘 돼. 어머니 건강하시고 그렇지. 행복하시고 이거 그래도 몰라요. 6천 개 되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만 개 잡으려 갔네. 아, 만 개. 잘 가요. 예. 아이고. 건강하세요. 아이고 꿈에도 생각 뭐 했는 손님들이야. 아이고 맛있게 고마워요. 하세요. 네. 전국 방방곡곡 고향 어르신들 마음에 행복을 배달하겠습니다.